그 해답을 찾아 도착한 곳.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는 관절을 바로 세울 건강 공식을 알린다. 성민규 정형외과 전문의. 낮과 밤의 급격한 일교차가 심해지는 이 시기에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악화로 병원을 찾는 환자 또한 끊이질 않는다는데. 이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무릎입니다. 정상과 비교해보면 뼈 사이의 관절 간격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절 속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이 달아있기 때문인데요. 한번 손상된 연골은 쉽게 재생되진 않지만 더 큰 문제는 최근 젊은 층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하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비만 유병률의 증가와 과한 운동 등 다양한 원인으로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은 20대 환자는 4년 만에 약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많은 관절 중에서 퇴행성 관절염에 취약한 부위가 따로 있다는데. 제가 정형외과의 많은 세부 전공 중에서도 무릎을 선택한 계기가 있는데요. 병원에서 수련을 할 때 운동을 하다가 무릎 관절을 다쳐서 오신 분들 정말 많았거든요. 사실 저도 운동을 하다가 관절에 부상을 입은 적이 있었는데요. 수술을 긴 시간 하거나 일을 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고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었어요. 환자들의 그 고통을 이해하다 보니까 무릎 관절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게 된 거죠. 운동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차례 3종 경기에 참가했던 성민규 닥터. 하지만 극한의 도전에 무릎 관절에 부상을 입게 됐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통증을 느끼게 되자 무릎 관절에 대한 중요성을 자연스레 깨달았다고 한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크지만 다른 관절에 비해 손상받기 쉬운 위치에서 퇴행성 관절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무릎 관절.